안녕하세요. 카이즈유 김상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정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아우디의 R8입니다. 가성비 좋은 슈퍼카로 명성을 얻고 있는데요. 윤수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각종 모터스포츠로 타이틀을 휩쓸었던 아우디는 지난 2006년 R8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R8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제작돼 고성능을 발휘하고 또 타 스포츠카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신형 R8은 9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디자인과 함께 V10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610마력, 최고 속도는 330입니다. 2세대 R8,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윤 기자, 이 R8, 네. 진짜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렬한데 약간 그 맹수가 먹이 이렇게 딱 물기 직전에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는? 그러니까 네. 뛰쳐나가기 전에 네.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그쵸, 모습? 그쵸.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프로포션을 가져갔어요. 잘 얘기했고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맥라렌이라든지 좀 비슷한 형태의 슈퍼카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네. 잘 얘기했어요. 구형 R8과 전면부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어디예요? 또 헤드램프 디자인이 지금 직각 형태로 변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강렬한 느낌 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허니콤 라디에이터 그릴. 벌집 모양이죠. 네. 좀 더 입체감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쵸. 바뀌었다. 근데 구형 R8 디자인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구형이 좀 더 낫거든요. 측면 한번 볼까요? 네. 이 R8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층이 되게 많죠? 그쵸. 뭐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의 차로도 나왔죠, 그죠? 근데 좋아하셨던 분들이 그 이유 중에 뭐 포인트를 꼽는 게 미드십 엔진이다 보니까 허리가 길어요. 맞아요. 네, 요롱이거든요. 근데 엔진은 이쪽에 있는데 그 부분의 디자인을 좀 그 상쇄시키려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이었었어요. 그쵸. 과거에는. 그래서 은색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검정색을 처리하기도 했는데 지금 분류가 됐네요. 되게 멋있어서 일반 승용차에도 막 스티커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분리가 돼서 좀 네. 아쉬운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 글쎄요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수정 기자 보기에 뭐가 멋있다고 했어요? 휠 디자인이 굉장히 지금 강렬하거든요. 그렇죠. 보시면은 되게 섬세하고 좀 정교하게 이런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딱 보기에도 아, 휠이 참 비싸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한 대로 약간 보석을 보는 것 같이 세공이 들어가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네. 매력이 있고 그 안에 또 엄청난 브레이크가 그렇죠.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동 성능을 운전하면서 네. 살펴볼게요. 네. 후면 한번 볼까요? 후면부 살펴보고 있는데 네. 우리 이거 신차 발표에 갔었잖아요. 네.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어디죠? 이거 지금 카본 소재 적용된 스포일러. 스포일러. 네. 그래서 이거 와 진짜 사진 찍으면서 놀랬거든요. 맞아요. 이 가변식이에요? 고정형이에요. 아, 한번 뜯어볼까? 안 돼, 안 돼. 가변식이 아니라 고정형인데. 네, 뜯으면 큰일 나세요. 진짜 레이스카를 보는 듯한 느낌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 부분도 다운포스를 아주 많이 내주면서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이거랑 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하단에 보시면 네. 디퓨저인데 오. 이 디퓨저가 그냥 일반적인 양산차 같지가 않고 레이스카에 가까워요. 맞아요. 격렬하게 되어 있죠?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부 쪽으로 오는 그런 공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네. 다 정제시켜줘서 좀 더 좋은 주행을 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뭐 또 그 밖에도 이제 헤드램프랑 마찬가지로 리어도 굉장히 네, 세련되게 변했고요. 좀 약간 진해졌다고 봐야 돼요. 과거보다 좀 더 더 두꺼워졌어요. 그쵸? 약간 느낌 자체가 그리고 또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아 색깔이 진짜 이 카메라 상으로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정말 오묘하죠, 그죠? 맞아요. 그냥 빨간색도 아니고 그죠? 네. 그리고 오늘 그 외관의 하이라이트인데 엔진 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등 뒤에서 이렇게 열리는데요. V형 10기통. 자연흡기 엔진 5.2L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웬만한 슈퍼카들도 이렇게 엔진룸을 쉽게 보여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멋진 엔진룸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것 R8만의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주행하면서 제대로 살펴보고 고프로에다가 엔진 움직이는 거를 찍었거든요. 영상에 삽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차에 탑승했는데요. 네. 경주용 차에 탑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지금 일단 버킷시트가 적용이 돼서 일단 등받이가 각도가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돼서 졸리면 졸음쉼터 가면은 이 상태로 자야 돼요. 이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좀 탄탄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높낮이 앞으로 조절 위아래로밖에 안 돼요. 네. 그래도 편하고 또 자세가 운전에 아주 집중할 수 있는 자세가 딱 연출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그 구조상 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왼쪽 발 놓는 부분이 이쪽이 아니라 안쪽에 진짜? 거의 막 들어와 있어가지고 브레이크랑 거의 같은 위치에 있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이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슈퍼카라서 어쩔 수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앉아보세요. 그럴까요? 네. 윤 기자를 앉히는 동안에 좀 살펴보면 이 차는 일단은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예요. 모든 부분이 다 제 쪽으로 쏠려 있고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우리가 봐왔었는데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판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그지만 나름 상당히 선진화된 기술이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다 이 안쪽에서 다 제어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조작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금방 사용하기가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스티어링 휠인데 진짜 뭐 제가 막 자꾸 경주용 사라고 했는데 이 버튼들이 경주용 차에 쓰일만한 버튼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셀렉트 주행 모드라든지 아니면 또 퍼포먼스 모드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또 뭐 배기음 모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이쪽 버튼들로 다 웬만한 그런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참 멋지고 대단한 차다. 이 스티어링만큼은 진짜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지금 되게 멋쩍은 게 이 모든 것들이 그쵸. 굉장히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 그쵸. 있어가지고 휑해요. 그렇죠. 조수석은 그냥 옆에 타기만 할 네. 뿐이고 사실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고 모든 부분이 저한테 조작의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뭐 딱히 뭐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뒷자리도 없고요. 네. 근데 조금 좋은 거는 그래도 이게 2인승 스포츠카지만 제 등 뒤에 공간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어서 보시면은 제가 앞으로 좀 가볼까요? 좀 앞으로 약간 가면은, 짐을 네, 실을 수 있겠네요. 약간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형성이 돼서 가방 정도는 좀 넣을 수 있을 그렇겠다. 것 같아요. 많은 건 안 되고 네, 인테리어는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됐어요? 가시죠. 달려도 될까요? 네? 달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아, 그래? 네. 저도 스피드를 즐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출발입니다. 슈퍼카를 네. 나누는 기준이 막 모호해요, 사실. 슈퍼카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 페라리, 그쵸. 람보르기니, 맥라렌 네. 뭐 이 정도가 있고 더 뭐 고가인 차들도 있는데 아우디는 이제 뭐 브랜드가 그런 브랜드보다 좀 떨어진다는 이유로 또 V8 엔진을 적용했던 구형 R8 같은 경우에 좀 네. 출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슈퍼카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R8 신형 R8 V10 플러스의 출력은 어떻게 되죠? 출력은 610마력이고요. 그렇죠. 네. 토크는 57.1입니다. 출력과 마력 모두 출중한 수치고 슈퍼카다운 그런 성능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네. 특히나 이 5.2리터 5200cc 엔진이 적용이 됐는데 이 엔진이 자연흡기 엔진이란 말이에요. 그쵸. 요즘처럼 뭐 터보차저, 슈퍼차저가 과급기가 적용되지 않고 네. 자연흡기 엔진인데 자연흡기 엔진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마력이 높잖아요. 고마력이잖아요. 네. 고마력이고 그다음에 토크는 조금
터보차저나 슈퍼차저에 비해서 좀 떨어지죠. 네. 네, 그래서 고마력이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고회전형 엔진이 적용됐다.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지금 뭐 8500rpm부터 레드존이 시작이 됐는데 그 레드존에 닿을 때까지 아주 힘차게 엔진을 회전을 시킨다. 그쵸. 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력은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R8을 이런 지금 일반적인 공공도로에서 모든 성능을 끌어내서 타기는 쉽지가 않아요. 너무 출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2세대 모델로 오면서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냥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네.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를 누르면 첫 번째로 있는 부분이 승차감인데 그쵸. 한글로 표현한 부분도 되게 재미있어요. 승차감, 뭐 자동, 다이나믹, 네. 개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컴포트라고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아주 그 말 그대로 승차감이 좋아요. 그래서 슈퍼카들은 사실 승차감이 좋지 않거든요. 상당히 불편하고 또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아주 하드한 편인데 맞아요 맞아요. 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그 MRC 서스펜션 댐퍼가 적용이 되면서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주고 있다. 현실적인 차들 요즘 많이 탔는데 그죠? 비현실적인 차들이 아 근데 느낌이 진짜로 저희 그 제규 F타입 그 SBL도 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딱 탔을 때 오 약간 스포츠 빨리 달려야 되는 그런 승차감이었다면 네. 그러니까 정말 아까 하드한 그 느낌이 딱 바로 와닿았다면 네, 이거는 지금 모드 때문인지 굉장히 편하네요. 그렇죠. 모드마다의 간극이 되게 커요. 뭐 다이나믹 모드 혹은 뭐 이렇게 체커기 버튼을 누르면 퍼포먼스 모드로 이렇게 바뀌게 그쵸. 되거든요. 벌써 엔진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모드만의 간격이 크고 그래서 이 차 한 대로 슈퍼카처럼 타기도 하고 뭐 약간 세단은 아니더라도 그냥 좀 편안하고 빠른 그런 쿠페? 스포츠 네. 쿠페를 타는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살아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 이 차만의 그 R8만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맥라렌이나 페라리는 비슷한 출력을 발휘하는 차들은 이렇지 않고 특히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같은 뼈대를 이용해서 차를 만들었다지만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R8은 참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 데일리 슈퍼카다. 그쵸. 매일매일 탈 수 있는 슈퍼카다. 스티어링 반응은 지금 상당히 가벼워요. 네. 유수정 기자도 아까 돌려봤죠? 그쵸. 네. 보기에는 그래도 좀 묵직해 보이는데 네. 가벼운 편이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그쵸. 않을 정도의 스티어링 반응이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조작감이 불안정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사실 조작 이 스티어링 이 무게감이 무조건 무겁다고 해서 안정적이고 맞아요. 가볍다고 해서 불안정적이고 그러진 않은데 아주 잘 됐고 굉장히 적절하게 세팅이 돼야지 그렇죠. 그런 느낌들이 다가오잖아요. 잘 됐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데일리 슈퍼카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또 이유 중에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뭐 다이나믹이라든지 퍼포먼스 버전으로 이렇게 운전을 할 때도 이 스티어링 크게 무거워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거의 좀 일관적이다. 약간의 무게감은 좀 더 있지만 그래도 네. 크게 바뀐 변은 없다. 그리고 또 특성 한 가지는 아무래도 상시 사륜 구동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에 후륜 네. 구동처럼 이렇게 날카롭고 아주 예리한 이런 스티어링 반응은 아무래도 약간은 떨어져요. 조금 감이 살짝 없군요.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저속 구간에서는 좀 그런 약간 둔탁하지만 고속 속도가 올라가면 네. 올라갈수록 더욱더 예리해지는 그런 느낌을 줘서 더욱더 안정적이다. 또 그렇죠. 고속으로 갔을 때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윤 기자가 계속 승차감이 좋다 했잖아요. 네. 네, 그게 사실 서스펜션 때문이에요. 네, 서스펜션 때문이고 이 서스펜션이 지금 뭐 100분의 1초마다 노면에 그런 감지를 해서 좀 피드백을 준다는 네. MRC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죠. 덴퍼가.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승차감을 주는 거고, 이렇게 편안한 승차감을 주다가도 다이나믹 모드나 뭐 퍼포먼스 모드로 변환됐을 때는 네. 아주 딱딱해지죠. 그래서 스포츠 주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서스펜션 부분은 참 좋다. 그다음에 저는 이게 미드쉘 엔진이어서 이게 뒤로 젖히지는 않잖아요. 허리 등받이요? 네, 네네네. 등받이가 젖히지는 네. 않는데 그래도 지금 앉아서 이렇게 딱 착자감 같은거나 크게 뭐 불편하지 않아요? 네, 각도나 크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레이서를 해야 되나? 자네 이게 벗기 거의 벗기 시트인데 이게 되게 몸을 딱 잡아주잖아요. 네, 자리 바꾸시죠 선배님. 그래서 벗기 시트라서 이게 지금 몸을 딱 잡아주고 근데 조금 이렇게 치면 탄탄하게 느껴져요. 예. 근데 약간 좀 체구가 있으신 분들은 아, 맞아요. 불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맞아. 뭐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 예. 저는 굉장히 예. 아담하고 예. 작고 저는 괜찮은데 한 85kg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몸무게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나? 85kg 정도 넘으시는 네. 분들은 뭐 아니면 네. 뭐 또 체구가 더 좋으신 분들은 그쵸.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 모드는 충분히 이제 네. 경험해봤으니까 제가 다이나믹 모드로 한번 달려볼게요. 벌써 RPM이 올라가네요. RPM이 치솟죠. 3000rpm을 올라가면서 또 변속기 모드는 S모드로 D모드에서 S모드로 네. 변환을 시켜주면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거의 뭐 소리부터가 배기음과 엔진이 돌아가는 이런 네. 소리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그쵸? 이미 그 청각적인 자극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차를 타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쵸. 60km 정도의 좀 5단을 달리고 있는데 네. 이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서 제가 단수를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3단까지 낮췄고 2단까지도 50km, 60km거든요. 1단으로 내려가진 않네요. 그러면서 60km에서도 지금 변속을 시키지 않고 점점 더 제가 속도를 올려서 레드존에 닿았죠? 그쵸? 레드존에 닿았는데도 보세요. 지금 막 떨면서도 지금 변속을 업시프트를 지가 안 시키니까 네네네. 떨면서도 그 업시프트를 안 해요. 결국에는 네. 지켜내줘요. 네. 그것은 이 RAC라는 차가 정말 레이스카 못지 않은 차인데 레이스 실제로 원맥 레이스도 RAC로 타고 하죠. 네. 네. 근데 거의 레이스카 수준의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레이스에서 고 RPM으로 운전을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움을 할 때 그때 이제 좀 더 많은 파워를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었다. 그게 레이스카 양산카에도 네. 적용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진짜 진정한 슈퍼카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이나믹 모드니까 완전 다르죠, 그죠? 네. 도로 여건상 뭐 빨리 달릴 수는 없는데 조금 밟아볼까요? 그럴까요? 낮추고 수정 기자 놀란 것 같은데 네. 진짜 장난 아니죠? 오 장난 아니네요. 네. 도로가 마침 좀 뚫려 있어가지고 좀 밟아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목을 이렇게 친 거는 연출된 게 아니고요. 연출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빠른 네. 속도고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이 됐는데 네. 변속의 속도 진짜 어마무시할 정도로 빠르고요. 네, 어마무시할 정도로 빠르고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제가 수동으로 변속을 해도 원하는 그런 영향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을 정말 100% 출력을 쥐어 짜낼 수 있도록 네,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네. 변속기 하나만큼은 진짜 엄청나다.
엄청난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킷을 가야 되는데 사실 서킷을 가면은 더 멋진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런 와인딩, 기본적인 와인딩 코스에서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퍼포먼스 모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수동 변속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동 변속을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한번 와인딩 코스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한계까지 끝까지 수상 기자가 아직 못 타봤기 때문에 차가 좀 불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좀 많이 타봤거든요. 네. 근데 아주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와인딩 코스에 지금 들어섰는데 노면이 좀 차갑고 겨울철이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웬만한 속도에서는 코너에서는 그냥 브레이크 없이 이렇게 들어가도 살짝 미끌렸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뭐 트랙션을 잃어가지고 미끄러진 게 아니라 네, 좀 더 파고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불안정한 느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속도에서는 브레이크 없이 아주 내가 원하는 라인을 그려나가면서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서킷에서도 내가 원하는 레코드 라인을 충분히 그려나가면서 랩 타임을 줄여나갈 수 있는 훌륭한 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노면이 많이 차가운 게 느껴지거든요. 네, 맞아요. 브레이크 성능 잠깐 봤죠? 네. 꽂히죠, 굉장히 제동력이 네. 제동력이 그냥 일반적인 제동하고는 달라요.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됐는데 네. 그냥 막 뛰다가 팍 주저앉는 느낌? 네, 약간 순간적으로 전 지금 앞에 꺼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푹 꺼지는 것 같아요. 있어가지고 네.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네. 바로 출력의 브레이크의 성능을 믿기 때문에 원하는 라인을 얼마든지 이렇게 빠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진짜 재밌네요. 윤기자 브레이크 테스트 왔어요, 그죠? 네. 네, 윤기자 미역머리 미역 준비했어요? 당연하죠. 아, 네. 아, 이게 머리를 못 묶고 오겠어요. 네, 미역 때문에? 네. 미역을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 때문에 그럼 한번 달려볼게요. 네. 되게 잘 지킨다.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 원하는 만큼 원하는 데 위치에 진짜 뭐 주차한 것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완전 이 부분은 이 주행 진짜 칭찬해야 돼요. 브레이크는 뭐 평가할 필요도 없이 네. 아주 뛰어난 수준의 브레이크 성능을 말이 보였다. 필요 없는 말이 필요 없고 브레이크 성능이에요. 아주 정말.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따봉인 것 같습니다. 네. R8을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이 일반적인 도로에서 R8을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차의 한계를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이 차 달릴 때 진짜 엄청나게 잘 달리고 그리고 코너에서의 그런 날카로운 성능 그리고 뭐 콰트로 시스템의 그런 신뢰감 이런 것 때문에 뭐 한계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솔직히 노면이 너무 차가워서 겨울철에는 안전운전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노면이 너무 차가워서 솔직히 아주 공격적인 운전은 못했어요. 근데 뭐 한계치를 거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높은 한계치를 보여줬고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데일리 슈퍼카, 데일리 슈퍼카에 정말 걸맞는 차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이렇게 서킷 주행 같은 거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제 느낌 정도로 말씀드리면 약간 뭐 여성 운전자분이 계시다면 이 차를 모으는 여성 운전자분이라면 굉장히 좋은 차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능도 굉장히 좋고 부드럽고 잘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데 글쎄요 약간 운전을 더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퓨어한 스포츠카가 필요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정말 선배님 말씀대로 한계치까지 달려보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주행에서는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네 레이서 해볼 생각 없나? 네. 가시죠. 네. 그래서 장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장점은 명확하고 디자인은 정말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그쵸? 아주 멋진 디자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R8 디자인 두 개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두 개 다 마음에 들고 그리고 또 장점으로는 최신 차잖아요. 그쵸. 최신의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자 중심의 모든 설계가 이 R8 원메이크 레이스가 있는 것처럼 네. 레이스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신의 그런 인포테인먼트라든지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네. 거. 뭐, 너무 좋죠. 진짜 완성도도 참 높은 것 같고 그쵸. 와인딩 코스에서 주행을 했는데 아주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믿음을 주고 또 네. 브레이크나 서스펜션이나 모든 부분이 거의 조화롭게 다 잘 됐지만 윤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퓨어한 스포츠카, 퓨어한 슈퍼카 느낌은 조금 희석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날래고 좀 더 순수한 그런 느낌을 네.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차종은 또 따로 있죠. 그쵸. 네, 그런 차종들은 따로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아쉽다. 하지만 뭐 대부분 만인을 위한 슈퍼카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R8이 이렇게 새로 출시돼가지고 저희 카이주에서 한번 만나봤고요. 네. 다음번에는 서킷에서 꼭 한번 다시 한번 타보고 싶어요. R8은 한번 우리 뭐 기획을 해가지고 정말 서킷에서 한번 다시 타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업 네. 받아가지고 저도 할 거예요.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영상 많이 봐주시는데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추운 겨울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네. 저희 카이주 홈페이지에도 좋은 내용 많으니까 앞으로 많이 와주세요. 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